오늘 5명의 전문가 가운데 하락이 4명이고요. 보합이 1명입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현대로템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바로자 선운용의 윤정식 상무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CJENM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우 차장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한화오션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휴림 로봇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KNJ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코스피 좀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700선을 좀 돌파한 이후로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미국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좀 쉬어가는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단기 상승에 따른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저께 중국 정부가 컴퓨터와 서버와 관련된 프로세스에 대해서 윈도우 등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좀 폐지를 해나갈 것이다라는 일부 언론의 좀 보도가 나오면서 기술주라든가 반도체 섹터들의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갈등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에 대한 미국 의존도를 좀 줄이겠다라는 이런 발언들이 좀 이어지면서 시장이 이러한 것을 빌미로 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내놓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러한 점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뭐 영향을 주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700선 돌파 이후로 50선을 좀 지지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2700선에 대한 부분들까지는 좀 갭 자리가 존재하는 자리를 봤을 때 좀 기술적으로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로 인해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소폭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약보합권의 좀 등락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최근 제약이나 바이오 쪽 섹터들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을 이제 감사 보고서로 좀 떨쳐내고 좀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국면이 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코스피보다는 좀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의 좀 업종별의 좀 차별화 장세로서 종목별 대응을 좀 해나가신다라면 뭐 큰 조정을 우려할 자리는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시장은 방향성을 좀 잡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단기 상승에 따라서 좀 쉬어가는 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반도체 주가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상무님. 자, 일단 좀 이틀 동안 조정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이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증시 분위기가 뭐 굉장히 나빠졌다 여기까지는 아닙니다. 아직 2700선 훌쩍 위에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인데 근데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지금 뭐 조정이 나와서 나빠졌습니다.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확 올라가자니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됐어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2700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 박스권 상단이었는데 여기를 돌파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서 그럼 더 갈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땐 아직 물음표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2700포인트 정도를 박스권 하단으로 해서 2750과 2700 사이 정도에서 횡보를 할, 당분간은 횡보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거래소 기준으로 좀 본다라면 거래대금이 일평균 거래대금이 10조 원을 훌쩍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일 같은 경우 이제 10조 원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점, 이 시장이 나빠졌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어떡하지라고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다가온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도 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질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뭐 엔비디아랑 마이크론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 유럽과 중국의 이 대미 이 제재에 대한 규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슈가 부각이 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이 시장이 조정받고 이런 정도는 또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하락을 하긴 했는데 하락에 대한 이유를 쓰긴 써야 되니까 이제 중국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들로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 규제에 대한 하락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하락폭은 좀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물론 이제 반도체와 국내 증시 기준으로 본다라면 반도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저 PBR 종목들 분위기도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좋을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은 이 종목들도 조금 쉬어가는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우선은 당분간은 24년도 상반기 실적 혹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가면서 실적이 개선이 되는 이런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래서 종목별 이 움직임들에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당분간은 2700선에서 횡보하는 종목별 장세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호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현대로템 좀 보고 있고요. 뭐 최근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상당히 좀 좋은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철도 부분과 방산 부분을 좀 나눠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GTX 신호선에 대한 차량 차상 신호 장치 공급 계약이 5,400억 규모로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실적에 대한 움직임들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또 푸틴이 연임에 좀 성공을 하면서 또 우크라이나 수도 공습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좀 방산주들도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올해도 이제 폴란드 기트 전차에 대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놓여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재 가격 자체에 대해서 좀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 좀 강한 상승세 이후에 좀 눌림목이로 되돌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뭐 전고점에 대한 돌파도 여전히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 로템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현대 로템의 가장 큰 사업 두 파트죠. 방산과 철도분 모두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희 상무님. 네, 이 CJ E&M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제 종목별 장세가 좀 전에 제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그러니까 사실 CJ E&M 같은 경우는 실적이 부진했었죠. 근데 실적 부진한 이후에 이제는 일정 부분 이 티빙 기존 구독자들에 대한 요금이 인상이 6월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무료 시청자들, 야구에 대한 무료 시청자들에 대한 유료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국내 이 OTT 서비스들, 국내 미디어 산업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이 미디어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이 어떻게 보면 좀 난립을 했다가 합병이 되면서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온 업체들의 수도 더 늘어나진 않고 있고요. 그러면서 국내 미디어 산업에 대한 경쟁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CJ E&M 같은 경우는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에 있어서는 좋지 않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무형자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게 자산이 되고 근데 자산은 또 상각이 되죠. 그러면서 실적에 있어서 이 감소했었는데 무형자산 투자가 이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상각이 되는 부분들도 줄어들면서 숫자상의 이익에도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료 시청자들에 대한 이 유료 전환으로 인해서 콘텐츠 비용 전체적으로 효율화가 된다는 점 뭐 그렇기 때문에 CJ E&M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CJ E&M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이 완화되는 점, 그리고 일부 서비스 유료로 전환한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